일단 한남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더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조금씩 또 자신감을 찾고 있습니다. 강기리 선수가 돌아와 이제 새롭게 좀 트레이드에서 와서 이제 좀 적응이 좀 많이 좀 끝난 상태 같아요. 네, 다행이네요. 적응력이 네. 좀 떨어진 선수 같으면 적응 단계일 텐데요. 자, 신한은행의 다섯 명의 선수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김규희, 김아름, 김간비, 한엄지, 자신타 먼보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역시 뭐 김간비에 대한 부담감은 예, 오늘도 역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KB 하나은행입니다. 신지현, 강희슬, 고아라, 백지은, 차이엔, 파커입니다. 고아라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약간 좀 예, 이지샷 미스에 대한 좀 트라우마를 좀 떨쳐버려야 하는 또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의 주부심 명단 주심의 류상호, 제1부심 이원석, 제2부심 김민욱심 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준 선수가 허리 통증으로 두 경기 연속해서 플로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신한은행은 뭐 올 시즌도 상당히 좀 젊고 유망 있는 선수들을 계속 기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은순 위원님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하나은행은 파크 선수가 아직까지도 국내 선수들하고 어우러지는 플레이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퍼스트 플레이를 일단 적극적으로 시킨 후에 파크 선수로 인해 공이 나오는 공을 지금 득점으로 살린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수비와 리바운드에 올인을 하겠다라는 정성민 코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나 좀 팀이 안 될 때 본적인 것부터 좀 챙겨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파커 선수가 득점 뭐 경기당 평균 18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뭔가 예, 하나은행을 이끌고 간다는 느낌은 좀 예, 주질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초반 이제 공이 스타트가 되면요. 초반에 어떤 플레이로 어떻게 득점을 하는 첫 골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간비 선수가 허리를 스트레칭하면서 오늘 경기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김간비 선수와 또 에이스, 하나은행의 에이스 강희슬. 신지현 선수 최근 뭐 득점 감각이 아주 또 좋아지는 최근 경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19득점을